한번 이제 용지 한번 146페이지에서 입찰 시 이제 여기도 점검할 사항들을 한번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농사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제 면적을 취득하는 면적을 너무 적으면 나중에 등기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한 300평 정도는 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1번은 뭐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면적. 농지는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농지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처음으로 취득한다. 그랬을 때는 1000제곱미터 이상. 자, 이상이면 1000까지는 정말 괜찮습니다. 한 302평 정도. 요 정도 넘지 않으면 여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기가 안 돼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상복귀하기도 어려울 거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자, 대신에 이제 고정실, 온실, 버섯집 회사 뭐 이런 목적이면 330제곱미터, 한 100평 정도까지는 괜찮다. 약간 면적에서 차이가 좀 난다는 겁니다. 자, 주말 체험 용도 좀 다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주말 체험 용도도 1000제곱미터 오히려 미만으로 거기는 크지 말아라. 주말에만 잠시 가서 농사 지을 거니까 고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 번째 누구한테요? 군수는 아예 없습니다. 시장 그리고 구청장, 읍장, 면장. 자, 군 대신에 읍장, 면장. 거기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 네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4일 만에 발급된다. 자, 대신에 경영계획서까지 같이 써야 됩니다. 자, 주말 체험 영농은 바로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농사 지을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틀. 그게 필요 없으면 이틀입니다. 다 필요하게 되면 4일. 경영계획서 필요 없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틀.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장 군수, 그러면 이제 안 되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군수 대신해서 읍장 면장이 대신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네 번째, 농지를 바꾸겠습니다. 농지 전용. 뭐 전용이 뭐 쉽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농업 진흥구역, 뭐 진흥지역. 이렇게 되면 절대 농지니까 아예 어려울 거기입니다. 그런 농지가 아니면은 좀 개발해서 나중에 이제 개발 부담금 이런 것도 생당 좀 말 그대로 부담이 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내야 가능하다. 그냥은 절대 안 된다. 그입니다. 그다음 뭐 쭉 내려오다가 많이 아시는 분 아실 건데 성토 흙을 좀 쌓는 거, 흙을 좀 쌓는 걸 바로 성토. 뭐 절도는 이제 흙이 좀 하천 밑으로 이렇게 잠겨서 좀 뚝 떨어져서 나중에 하천 밑으로 좀 잠기면은 그걸 절토라고 합니다. 자, 성토나 절토.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흙을 쌓아야지. 너무 이렇게 좀 낮다 보니까 맨날 그냥 물만 들어와. 그러면 이렇게 흙을 좀 쌓아놓으면 좀 괜찮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비용도 이제 꽤나 좀 들어가니까 나중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질 변경 계획입니다. 농지를 좀 바꾸겠다. 자, 그런 건 여부가 이제 상당히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차라리 집을 짓겠다. 뭐 농가주택 정도 뭐 간단하니까 괜찮겠지만요. 좀 집을 짓겠다. 차라리 대지를 취득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여기도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도 괴롭히고 제대로 안 하고 해놓은 것도 엉망이고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럼 이제 접근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기도 뭐 농사 짓는데도 접근이 좀 편해야 되고입니다. 접근성이 좀 아예 떨어지면은 상당히 좀 골치 아프고 그리고 정말 도로가 좀 가깝다 그런 농지는 아주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높게라도 낙찰 받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나중에 그걸 다시 전매도 해볼 수 있고입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한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목이 28개나 쭉 남아있는데요. 뭐 전답, 과손. 그 세 번째까지가 농지계입니다. 물이 항상 있느냐, 물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답, 전밭과 그리고 논. 뭐 논은 물이 항상 있고 뭐 그런 거 아실 겁니다. 뭐 별을 제비하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있느냐 아니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전 그리고 답.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과수는 아실 거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장용지, 초지 같은 거 이렇게 봐 이제 목장용지 그리고 거기에 뭐 부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또 집도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는 대다라고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쪽에 그냥 임야도 뭐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자갈 땅 그리고 모래 땅, 습지 그리고 황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임야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로에 한 글자씩 써진 것은 나중에 지적도를 떼보면 딱 한 글자만, 여기 한 글자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요. 나중에 공장, 그래서 공원하고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을 건데 공장하고 공원은 좀 달라. 공원이 공을 빼앗아 가니까 공장은 장으로
뒷글자를 썼습니다. 요 뒷글자 쓴 것을 차문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용지는 장을 쓴다.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임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광천지. 자, 이런 건 뭐 거의 뭐 낙찰받기 좀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염전. 뭐 염전도 뭐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 관련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이제 집이 있는 대. 여덟 번째 대. 우리가 집 지으려면 대. 지목이 돼야 된다라고 여기도 경매물건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전 그리고 답 대 이런 식으로 모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공장용지 정말 공원한테 공을 빼앗겨갖고 장을 썼구나. 그 뒷문자 차문자를 썼다는 겁니다. 지적도에 보면 장 이렇게만 나온다. 뭐 번지수하고 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장용지는 아실 거고요. 대신에 이제 요 이제 부지 이런 것들은 좀 빼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 그래서 이제 학교 뭐 아실 거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도 자 주유소한테 주를 빼앗겨서 차를 쓴다. 뭐 이런 것도 뭐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의 내용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주유소. 주유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주유소한테 주 빼앗겼다. 주차장이 그래서 차가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래서 뭐 주유소도 어려운 내용 없을 거고 창고용지. 그 다음 이제 도로. 자, 대신에 우리 도로에서 가본부터 라본까지 거기는 이제 도로에서 여기는 뺀다. 라고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뭐 도로도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열다섯 번째가 철도용지. 그 다음 이제 열여섯 번째가 지방. 여기서 물을 좀 이렇게 좀 쌓아놓는, 이렇게 막아놓는 뚜, 이런 걸 바로 이제 제방 이렇게 봅니다. 하천, 아실 거고요. 국어, 조그마한 또랑. 이런 것들 봐. 이제 하천 말고 조그만 또랑은 국어. 자, 보통 이렇게 국어 같은 게 아예 또랑이, 물은 다 없고, 그럼 여기에 막 도로로 사용된 경우도 좀 있다는 겁니다. 활용도 가능할 수 있을 거고, 그입니다. 저게 이제 막 도로 대용으로도 쓸 수가 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도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국어가 도로가 좀 될 수가 있다. 시군구청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자, 도로로 써도 괜찮겠네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또랑 자체가 아예 물도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유지. 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거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저장되고 있는 그걸 바로 유지라고 합니다. 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체는 물이 그냥 내려가는 거 흘러 내려가는 거고 여기는 물이 좀 고여 있다. 저장되어 있다.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지, 그 다음 뭐 양의장 아실 거고요. 뭐 수도용지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은 뻔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체육용지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원지. 뭐 유원지도 뻔히 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 뭐 세 번째 끝에 이제 다만, 뭐 이런 경우는 거기서도 좀 빼라.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교용지. 뭐 이것도 어려운 거는 아닐 거고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역사 문화재, 뭐 이런 문화재 같은 게 바로 사적지.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묘지. 자, 묘지. 뭐 20년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거 갖고 이제 활용을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리고 자, 특히 이제 28번째 잡종지. 뭐 잡종지는 땅값 자체가 상당히 높게 평가받습니다. 자, 거의 그냥 대지보다 더 높게. 용도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여기는 상당히 좀 땅값이 높게 책정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잡종지 괜찮을 수 있어요. 입니다. 자, 용어가 좀 그래서 그렇지 아주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나왔죠. 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는 것, 그리고 돌을 파내는 곳. 이렇게 이제 여기 바로, 여기는 이제 제외를 시킬 건데, 바로 잡종지 특별한 용도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용도가 없다. 여기가 이제 잡종지다. 땅값 자체가 상당히 높게 책정을 받아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낙찰받을 문건으로 아주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임야를. 자, 임야를 보실까요? 임야도 이제 개발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이, 정말 죽어도 개발이 안 된다. 그리고 한번 여기도 이제 보전산지면 끝까지 보전산지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봐도 절대 안 바뀔까라는 거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괜히 낙찰 받아놓으면 큰일 나요. 그입니다. 자, 1번, 2번, 3번까지도 어려운 건 아예 없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법정 지상권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부도 나중에 확인해 보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51페이지에 우리 참고 박스에서 이제 뭐 저지, 그리고 평지, 그리고 완경사, 급경사, 완경사 좀 완만하다. 그리고 급경사 15도 기준에서 15도를 넘어갔다. 그러면 급경사, 급경사는 개발될 수 있다 없다? 절대 개발은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아주 빽빽하고 그럼 이 밀집도가 높아서 절대로 개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15도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을 건데 그래서 한 요 정도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15도를 넘어갔다
그럼 이제 급경사에다가 개발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정말 이렇게 상당히 좀 경사도 높은 거, 이거 나중에 개발해봐야 몇 평 나오겠냐고 합니다. 개발하지 마라. 이 정도에서 안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소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빽빽하게 되어 있다. 그럼 이런 이제 밀집도, 이거 막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뭐 전체 면적에다가 소나무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또 몇 년생인지, 이런 거 계산해서 밀집도가 아주 높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그럽니다. 자, 소나무 좀 아주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그리고 요걸 자꾸 개발을 하면은 나중에 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홍수 태풍. 이런 쪽에서 피해가 아주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이 내려오다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완충작용을 하게 될 거니까 괜찮을 건데 다 개발해봐봐. 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간을 덮칠 거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개발이 정말 안 된다. 대통령 할아버님 오셔도 안 된다. 그 정도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쪽으로 와서 이제 투자 포인트. 여기도 이제 접근도로는 있는지. 이런 여부도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 나중에 뭐 임산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운반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거니까 활용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임야에서 이제 자갈밭, 뭐 자갈밭은 아예 생각도 안 해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임야 이렇게 자갈 같은 거 아니면 뭐 돌 같은 거 꽤나 많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갈이나 아니면 돌.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요걸 이제 사가서, 사가는 사람들이 요거 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네,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뭐, 조경수를 하든지, 아니면 또 공사용으로 쓰든지 해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막 나왔을 때 누구도 막 관심 없을 건데 요것만 낙찰 받으러 오시는 이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꽤나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았다. 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내 돌 사가라. 내 자갈 사가라. 그럼 여기도 상당한 돈을 좀 정말 아예 그냥 한 1억짜리가 뭐 1000만원, 2000만원도 안 됐는데 이런 게 상당히 더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땅값 뽑고도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캐는 거, 채취가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시군 구청에서 다 알아보면 돼요. 그리고 안 돼요. 이런 여부도 확인을 다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면 가고. 근데 안 된다 그럼 절대로 이렇게 허가가 안 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입찰 자체를 아예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본 다음에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여부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잘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투자 포인트. 그 다음 이제 자, 뒤쪽에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 조성비. 자, 이런 것들 이제 여기 비용이 꽤나 들어갈 수가 있다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간다. 면적에다가 금액 얼마입니다. 뭐 5만원 안 넘어가고. 이런 이제 계산 곳이 있으니까 거기도 활용해보셔야 됩니다. 남지 그리고 뭐 네 번째 정도에서도 보전관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좀 개발이 좀 가능한 경우가 일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도 되나 안 되나 여기도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나서 자, 그 번째수는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지목 변경이나 개발행위 허가나 형질 변경이나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해보고 나서 가능하다 그러면 낙찰 받으세요. 그 소리입니다. 어느 정도 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청소년 수령자 많이 개발을 해도 이제 여기는 심하게 여기는 자연을 훼손시키는 건 아닌 정도니까 그거는 해라 라고 허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서 대도시하고 정말 좀 가까워야 되고 너무 그냥 산 복판에 들어가 있으면 개발도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접근성에서도 상당히 좀 모를 겁니다. 좀 가깝고 인가하고 좀 가깝고 도로하고 좀 가깝고 그래야 또 개발이 또 확대가 되고, 자, 기입니다. 자, 그런 여부도, 그래서 쭉 오다가 보게 되면 한 중간 정도의 지세, 그리고 고적, 토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정말 다 한번 해보실 필요가 정말 있다는 겁니다. 또 법정지상권 성립하는지, 또는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분묘유치권이 성립하는지, 나중에 뭐 땅도 개발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유치권하고도 관련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압선 지나간다, 고압선. 뭐 전파가 몸에도 안 좋고 그리고 지상권 설정돼서 그냥 한전에서 이미 뭐 30년 영구적으로 아예 돈 주고 사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낙찰자는 아무것도 혜택이 없을 수 있어. 그입니다. 그것도 이제 기간이 정말 영구인지 아니면 30년 다 돼가는지
또 계약 체결하고 갱신하게 되면 우리 낙찰자가 다시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뭐 현질 많이 안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 이제 153페이지에서 이제 자, 세 번째가 입찰 시에 조심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거기 박스 정말 주의하실까요? 자, 먼저 보전 산지, 산지를 철저하게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어렵다. 개발이 정말 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허용되기가 아예 개발 자체가 어렵고요. 특히 이제 공인용 산지라고 해서 여기는 여러 사람의 목적이고 이익이니까 여기 정말 개발 자체가 아예 어려울 겁니다. 정말 임업용보다도 훨씬 더 공인용 산지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뭐 둘 다 안 돼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임업용은 바로 생산할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는 임업용 예, 바로 용지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보전. 준보전 산지는 보전 산지 외 거입니다. 여기는 약간은 그래도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아까 보전 산지는 철저하게 보존할 거니까 어렵다. 아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보셨던 뭐 도로에 인접하는 지 여부 이런 것도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셔야지 도로가 아예 없다. 접근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낙찰 받기도 정말 어렵다. 안 받는 게 낫겠다. 라고 활용을 해보셨다. 왜냐면 이제 여러 개 임야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제일 편한 거,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거, 이런 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낙찰을 받으려면 돈이다. 그쪽으로 쏠리니까 나중에 좋은 물건 나와도 낙찰 받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종중묘지, 뭐 종중의 소유. 그러면 종중 총의 결의가 있었는지. 그런 여부도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없어서 이제 경매 물건 나왔겠지만, 그 종중에서 한 사람이 알아서 했다. 그럼 나중에 소송 가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 위험할 수도 있다. 종중 소유의 토지가 임야로 나왔다. 라고 했을 때는 확인을 해볼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낙찰 받았는데 소송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나중에 무효로 소유권이 원상복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저기 뭐 물권 채권에서 거기서도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자 뒤에서 이제 154페이지에서 자 정확한 시세 파악이 정말 여기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많이 안 해보니까요. 부동산에서도 얼마 정도 된다라고만 알지 정확한 시세는 정말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만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부동산도 여러 군데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얼마 정도로 팔렸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공시지가로는 아예 확인 자체가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로 낙찰 받겠는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사용을 어떻게 정도 할 수 있겠는지 그런 여부로 먼저 낙찰 받을까 말까 금액을 얼마로 정할까 고민 많이 해서 이제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중간에 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지역 그리고 개별 요인 이런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금액도 정하고 아래도 봐야 되고 한번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 이제 자, 쭉 오면은 뭐 용재림 같으면 이렇게 뗄감나무 이런 게 바로 용재림. 자, 그런 여부를 할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의 별로 뭐 이면 관심 없으면 이런 쪽은 참고만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투자 대상으로 삼기 좀 어렵고 오게입니다. 개발이 어려운데 이런 거 무하로 낙찰을 받을까요? 고수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법정 지상권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나무. 자, 먼저 근저당 설정하기 전에 이미 먼저 나무가 있었다. 등기된 나무가 있었다.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그러면 나중에 수목은 항상 30년이니까요. 30년 동안 지료만 받고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2년분 연체되는 거 그것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정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나무 재배. 자, 근데 재배의 연도 같은 거 알아내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슈퍼에 들려서 이장님을 만나서 저 나무는 언제 재배가 됐대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요. 자, 물론 이제 등기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벌채하는 것보다도 거기도 이제 나무의 주인한테 치료받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가 5%나 7% 괜찮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나중에 정확하게 많이 해볼 겁니다. 매도의 묘. 그리고 점유에 또 20년의 묘. 그리고 팔았을 때, 매도의 묘 외에 이제,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료가 있다, 없다. 여기도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여기는 좀 달라집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방향 같은 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경사도가 높은지, 낮은지, 암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개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주 크게 차이가 나니까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뭐 깊은 계곡 같은 것은 아예 개발 자체가 아예 어려울 거니까 여기는 낙찰 받는 게 안 좋다. 고수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나와있죠. 아까 보셨던 이렇게 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밀집도 자체를 이제 계산하는 것도 있을 건데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 아주 높다. 뭐 50% 이상이다. 50% 넘었다. 그러면 그때는 아예 개발 자체가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낙찰 받지를 마세요. 마세요라고 해서 이제 아주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50% 이상이면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정대놓고 이제 뒤쪽에 우리 경매 정보에 이제 추적이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신문 등에서 이렇게 이제 사건 번호 다 나옵니다. 물건 번호 있으면 물건 번호 나오고, 경매 물건이 어디에서, 자, 면적이라든지 금액도 이제 감정가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신문 공고를 통해서, 자, 근데 뭐 굳이 공고를 안 봐도 나중에 매물되면 나오니까. 그 나온 걸 확인해 보면서 이제 거기에 종합적인 정보가 나오니까요. 여기는 대강대강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관심 있네. 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경매 물건 나왔다는 것만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사건 번호가 나오면서 아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고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립도 나오고 이거 아주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줄어놓은 겁니다. 토지도 있고 막 상가도 있고 땅도 있고 공장도 있고 아주 난리입니다. 그러니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자, 우리 경매 물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로 이제 여기도 소개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입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몇 시부터 시작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이런 것들 다 또 줄줄이 계속 읽어줘요. 10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1시 정도까지도 계속 이런 얘기 좀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찰 들어갑니다. 요새가 나옵니다. 뒤에 이제 우리 뭐 신문 공고 입찰의 뭐 문제점. 여기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책임은 안 져준다.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나왔다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59페이지에서 이제 인터넷 대부분 사이트에서 이제 인터넷 경매 검색창에다 쳐보시게 되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이제 거기도 회원가입해서 그리고 경매 물건 보면은 이거 무료가 유료가 아니니까 무료로 활용할 수도 다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웬만하면 좀 유료 사이트가 좀 괜찮습니다. 조사 많이 해놨고요. 그리고 보기도 좀 편하게 해놨으니까 웬만하면 유료. 유료가 좀 꽤나 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막 지지 옵션. 막 이런 데는 이제 구독시장 그런 데도 이제 지지 옥션 같은 경우는 막 1년에 몇백만 원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스피드 옥션 같은 게 좀 싸고 입니다. 뭐 학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5만 원 해주고 그리고 파격적으로 좀 가끔씩 할 때가 세일할 때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좀 활용해 보시면 되고 뭐 조사를 얼마 정도 해놨느냐에 따라서 좀 비싸기도 하고 좀 낮기도 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경매하실 때는 유료 사이트 한번 활용을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금 물건이냐 어느 정도 물건이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더 금액이 좀 오르락 내리락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매각 결과 검색이라고 해서 사건 번호 치면은 거기서 얼마에 그리고 누가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차 순위가 얼마 정도 된다 그리고 몇 명 입찰이다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에서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그 금액에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것인지 아주 오래전의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활용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괜히 나중에 죽어라 고생해보셔야 낙찰을 못 받아요. 아니면 높게 낙찰을 받습니다. 너무 높게. 그러면 거기도 차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여부를 바로 이렇게 유료 사이트 좀 돈을 줘도 유료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부담되면 아이디 뭐 공유가 뭐 적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여러 사람하고 좀 같이 해서 내가 쓸 테니까 너 보지 마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160페이지에서 이렇게 사이트 여기도 일부만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리고 뭐 사심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어느 사이트가 좋다. 자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보기 편하고 좀 그리고 싸고 아주 뭐 또 많이 싸고 아예 그냥 무료 이런 것들은 아예 볼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좀 돈을 들어가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박스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도 자꾸 없어졌다가 생겨났다가 이러니까 한번 활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경매 사건에서 이제 확인할 사항, 뭐 이제 사건 번호 2018, 2019 해서 타경
그 다음 뒤에가 뭐 세 자리나 네 자리, 다섯 자리, 뭐 여섯 자리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래서 원을목건 경매로 나왔다. 자, 그놈이 아마 출생신고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물건 번호, 동그라미 2번의 물건 번호는 한 건물에서 101호, 201호, 301호, 막 401호 이렇게 나오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자, 앞에서 한번 설명 좀 드렸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물건 번호도 정확하게, 자, 물건 번호 기재 아예 안 해놓으시면 낙찰이 무효가, 입찰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예 그냥 본투째로 확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저 앞에서도 봤네요. 자,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 담보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 그 권리 안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바로 채권자 임의대로. 그래서 임의경매입니다. 채권자가 임의대로 판결문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무슨 경매다? 바로 임의경매다. 우리 이제 보통 매각물건에도 가로 해놓고 임의, 그리고 강제. 뭐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 식으로 표시가 좀 돼 있다는 겁니다. 임의 경매네, 강제 경매네. 뭐 경매로 나오게 되면 둘 다 크게 뭐 무죄될 건 없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강제 경매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바로 경매 신청은 안 된다. 차용증, 그리고 보증금, 그리고 월급, 그리고 퇴직금. 이런 것들은 정말 여기는 차용증에 해당되면 여기는 채권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판결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좀 빠르게 판결을 받는다. 지급명령, 가집행 선고부 판결, 그리고 공증 받으면 거기도 판결문 받은 바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집행권은, 자, 집행권을 얻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강제 경매, 그 권은 얻어서 경매 신청한다고 강제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강제 경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경매는 딱 두 종류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것도 뭐 어렵진 않은 내용들이고, 그게 이제 절차. 그리고 형식적인 경매는 말만 경매라고 합니다. 형식적인 경매. 그리고 저 앞에서도 봤었죠. 요 형식적인 경매는 정말 문의만 형식적으로 경매를 간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공유물. 자,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이제 공유물 쪼개려고 했는데 아예 분할, 자, 분쟁이 돼서 이제 분할 소송 가가지고 조정이 아예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거 뭐 조정도 안 되네. 판사님이 그렇게 노력해서 양보하라고 해도 양보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안 되면 팔아치워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 가서 안 되면 바로 경매로 가겠다.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경매 물건을 나오면, 경매 물건 나오면 이렇게 이제 형식적 경매는 우리가 부조는 말이고요. 경매. 항상 봤을 때 청구 금액이 아주 이상하게 됐다는 겁니다. 청구 금액. 자, 먼저 청구 금액 자체를 막 1원이라고 하질 않나, 아니면 0원이라고 하냐. 금액 자체가 없으니까 0원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0 쓰는 것보다는 1원이라고 씁시다. 이게 뭐 잘못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공백으로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금액을 아예 안 써놓고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왜 또 그런데 이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돈이 정말 없다고, 그리고 없다고 그냥 0원 쓰자니 좀 그러니까 1원 씁시다. 이게 청구 금액 자체가 아예 없다. 정말 그렇잖아요. 쪼개자고 했는데 조정이 안 되면 팔아서 돈으로 나눠야지. 정말 이런 경우는 아주 여러 가지로 손해가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공유. 자, 이게 이제 공유였잖아요. 공유. 공유니까 공유 같으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이렇게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우선 매수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조정도 안 됐죠. 소송까지 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선 매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공유자 외에 다른 사람들 언제든지 바로 낙찰 받으면 최고가 매수 신고니 차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라 바로 최고가 매수 신고니 바로 최고가로 낙찰 받고 잔금 내면 수익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잔금 내면 N분의 1로 쪼개줄 거예요. 여기는 아주 괘씸죄 딱 걸려가지고 여기는 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어떤 경우도 웬만하면 형제 자매들끼리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좀 아주 누워 계신 아버님이 벌떡 일어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정말 조심을 꼭 하시라는 겁니다. 정말 우선 매수도 안 돼. 근데 정말 가족들은 왜 이렇게, 남들은 그렇지 않는데 가족들은 아주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게 팔 건데도 끝까지 소송 가고요. 그리고 합의도 안 하고 결론적으로 경매로 나가서 남존 일 시키고 정말 아예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이 벌떡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아주 저것들 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 죽으니까 이러냐라고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아주 눈을 감기가 힘드실 겁니다. 아버님들이. 그입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정말 여기도 아주 손해가 크니까 절대로 합의를 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그냥 가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 부동산의 종별, 종별의 구분이 나왔습니다. 좀 아파트, 다세대, 연립, 그리고 이제 뭐 공장이 됐건 상가가 됐건 쭉 해서 이런 종류가 바로 종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류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아까 연립 이런 거 다 봤었고요. 다 가고, 그리고 근린주택, 그리고 상가 건물. 그래서 이제 쭉 한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자,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표제부는 바로 앞쪽에 소재, 면적, 지목, 구조, 용도.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표제부. 표시하는 게 바로 표제부다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보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소유권은 모두 뭐가 있다고? 갚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그럼 소유권이니까 갑구에 나옵니다. 담보 가등기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다 어디 나온다고요? 갑구에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을구계입니다.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그리고 근저당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을구. 그리고 전세권에 대한 가처분,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전세권이니까 가처분, 가압류, 그래도 을구다. 라고 그 구를 따라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구, 을구. 그리고 자, 2번은 뭐 뻔히 알 수가 있지만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순위번호가 좀 빠른 사람이 여기는 빠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줄 서봐. 해서 이제 배당을 해주게 되니까 줄 선대로 배당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갑구하고 을구. 그럼 같은 날에도 그리고 등기가 소유권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소유권이나 가처분이나, 그리고 가압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을구에도 등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구, 다른 구, 갑구하고 을구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순위번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접수번호, 접수된 번호. 오전에 왔는지, 오후에 왔는지, 아니면 또 10시인지, 11시인지, 그 접수번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구인가, 다른 구인가 합니다. 옛날에 동순별적 그랬었습니다. 같은 구면 순위 번호고, 갑구 갑구 울구 울구 그러면 순위 번호고, 갑구와 울구 충돌이면 그때는 접수 번호고, 동순 별점이라고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멸 여부, 소멸 여부, 그건 이제 저 뒤에서 한번 볼 건데,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 말소 기준 권리 찾아야 되겠죠. 그 아래는 소멸, 그 외에는 인수. 하여튼 뭐 권리분석 정도는 아주 쉽게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건설입니다. 아래는 다 쓸어. 아래는 진공청소기로 다 흡수해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아주 흔적 없이 나가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말소기준권리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5번에서는 투자할 때 유의사항.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재산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가 있는지 대출도 먼저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본인 신용, 그리고 금액 얼마, 그리고 신용에 따른 대출 이자입니다. 1등급이면 대출 이자가 좀 낮을 거고, 신용등급이 좀 안 좋으면 6등급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유료 사이트 같은 거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토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활용해서 나중에 본인 신용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라 합니다. 대출이 안 나와.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도 이제 나중에 먼저 알아보셨으면 입찰을 안 받았을 건데, 먼저 낙찰 받아놓고 알아보니까 안 되네. 그 보증금 2천, 3천도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몰수 당해. 거기는 나중에 뭐 취소 신청 이런 거 안 됩니다. 불허가 신청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금도 정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세금 나옵니다. 취득 보유 양도에 세금이 얼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저 뒤에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이 뭔지, 그리고 언제 팔게 될 건지, 단기인지, 중기인지, 아니면 장기인지, 이런 여부도, 그리고 차익만 남길 건지, 아니면 월세 수익을 얻을 건지, 시세 차익인지, 아니면 수익용인지, 이런 것도 활용을 먼저, 그리고 먼저 생각해놓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제 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세 차익용 몇 퍼센트, 그리고 월세 받을 건 몇 퍼센트, 그리고 주택도, 상가도, 땅도,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놓으셔야지. 보통 많이 알잖아요. 계란을 정말 이렇게 한 바구니에다가 다 담아놓으면 나중에 요거 바구니 한번 떨어뜨리면 이거 모두 다 그냥 한꺼번에 다 깨질 겁니다. 요거 좀 분산해놨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 바구니, 저 바구니에다 좀 담아놨으면 요 놈만 깨지고 말고 나머지는 다 멀쩡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좀 해놓으시랍니다. 그리고 종목도 좀 다양하게, 아파트만 계속 쌓아. 그러면 별로 수익은 없을지 몰라. 상가만 계속 쌓아. 나중에 이제 투자한 돈을 어떻게 회수하시려고. 땅만 계속 쌓아. 정말 나중에 정말 땅만 계속 이렇게 땅만 많이 사놓으시고, 땅은 엄청나게 소유가, 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 땅 뭐라 합니까? 땅 거지라고 합니다.
아직 이제 땅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팔리냐고요? 안 팔려. 이게 황금성이 없다는 겁니다. 안 팔려. 이렇게 황금성은 없고, 그리고 대출자 몇 년 나가야 돼. 이제 지금처럼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이런 거 올라가게 되면 정말 아주 거지대다. 저 그냥 서울역에 주무시고 신문 하나 이제 아예 엄동설 안에 아예 덮고 주무시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땅만 많으면 좀 아주 거지 신세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팔 수 있는 주택도 좀 몇 개 사놓고, 그리고 월세 수입은 그래도 나오니까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좀 사놓고, 그리고 땅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말하지 마시고 입니다. 여러분도 좀 좋은 땅, 개발이 좀 가능한 땅, 적분성이 좀 좋은 땅, 그런 땅도 경매 물건 아주 엄청 나오니까 괜찮은 물건들 바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꼭 우리 지역에만 찾지 말고 지방도 괜찮고 주시랍니다. 그리고 땅도 이제 사서 나중에 농지 같으면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주민한테 한번 사봐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 고향이다 그러면 고향 주민한테 얼마든지 팔 수도 있을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좀 잘 해보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임대 수익률을 정말 높이는 방법도 거기도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아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 정말 나중에 오피스텔 이런 쪽은 접근성이 정말 초역세권이 괜찮습니다. 5분 벌써 지나가면은 아예 잘 안 얻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월세가 좀 상당히 앞쪽은 비싸니까 높게 낙찰 받아도 이자 빼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출을 받는 게 바로 지렛대 효과. 우리 수익률 계산해 보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수익률이 아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금리가 좀 약간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부담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출 이자보다도 올라간 게 더 많아. 그러면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속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만 활용을 하시면, 자, 인부사도 괜찮고 몇 가지는 내가 해도 괜찮고 그것도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예 허름한 거 안 좋은 거 하자 많은 걸 낙찰받아다가 아주 제대로 만들어서 팔면 수익이 아주 꽤나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예, 괜찮다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요 정도까지만, 자,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놓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 뒤가 이제 물권 채권. 물권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꽤나 좀 중요한 부분이 나갈 것 같습니다. 물권 채권. 뭐 물권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만 좀 간단하게 해놓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정확하게 해볼 것 같은데, 160 바로 이제 여기 이제 4페이지 물권. 이거 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권. 물권하고 이제 채권은 뭔가입니다. 물권 채권. 자, 먼저 여기도 이제 뜻까지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물권을 이렇게 물건을 뭐한다? 지배한다. 사람 지배가 아니라 물건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절대성이네. 그리고 배타적이네. 저 물건은 내 거여. 그럼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은 성격이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채권은 사람과 사람. 이놈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바로 이제 대하는 권리인데, 물건인데,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그리고 사람하고 뭐라고요? 사람. 사람의 관계가. 그럼 이제 채권자, 채무자가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뭐 좀 해달라. 고소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은 이제 행위를 요구. 자, 요구한다는 소리가 이제 이행. 우리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행을 바로 요구하는 게 바로 여기는 채권. 해달라고. 자,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월세 내놓으라고. 정확하게 안 내놓으면 내보낼 거라고. 하는 게 바로 요구라는 겁니다. 세입자 마찬가지라 합니다. 임대 보고 집에 아주 하자가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입니다. 아주 좀 아주 찬바람 쌩쌩 들어오고 더워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자가 많습니다. 아, 누수가 생겼습니다. 결로가 있습니다. 라고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게 바로 채권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성질도 아예 다르죠. 정말 우리 물건은 절대적이다 보니까 절대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누구도 내 물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침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방해 제거, 막 방해 배제, 방해 예방 권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자도 이제 거기에 대한 유사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배타성. 자, 배타성을 갖습니다. 배타성.
나 외에는, 자, 그 누구도 다 비탄다는 겁니다. 안 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채권은 그렇지 않죠. 채권은 이제 여기는 절대성이 아니라, 요건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상대성. 상대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아무 보고 돈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만 게입니다. 아무나 월세 주세요. 뭐, 그럼 임대인 뭐, 그죠. 정신 나갔겠죠. 입니다. 상대성. 그 사람과 사람의 사이, 그 사람만. 그리고 자, 두 번째 여기는 비베타성. 자, 비베타성이라고 해서 여기는 여러 사람이, 우리 보통 근저당 같으면 1순위에도 막 근저당. 그리고 2순위에도 막 근저당. 3순위에도 막 저당권. 아니면 보통 4순위에도 막 가압류. 이런 식으로 한 물건에도 여러 가지 채권은, 정말 여러 가지 채권은, 뭐, 여러분들 이제 물건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채권들이 즐비하게, 정말 대추나무에 아주 대출 열리듯, 여기는 여러 사람이 배타적이지 않고, 여러 사람이 나보다 채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르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종류 있죠. 근데 우리 종류가 이제 물건은 이제 법에다가 딱 정해놓고, 요것만, 이게 물건 법정주의입니다. 물건 법정주의. 그럼 첫 번째, 이제 당연히 우리 물건에서는 점유권,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점유권도 물건에 해당될 거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점유권 말고 요건 사실상, 그리고 불법적 다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바로 지배를 하는 것. 그 다음 이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 권리가 완벽한 게 소유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용익물권입니다. 소유권에서 사용과 수익하는 물권입니다. 용익물권. 용익물권도 세 개. 지상권. 경매물권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권. 통로를 내준다. 하나씩 하나씩 볼 거예요. 그리고 전세권. 이런 권리가 이제 여기에 영익물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에 무슨 물권?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 나라는 정말 사회적게 영익물권도 3개, 담보물권도 3개입니다. 유치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질권은 전혀 관련 없겠죠.입니다. 동산질권이니까. 그리고 저당권. 그리고 이제 큰 저당권. 이런 권리가 바로 이제 담보물권. 자, 질권은 그냥 여기다 안 써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도 3개. 그리고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그리고 뭐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 다 물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채권은 이제 매매가 될 거, 이렇게 매매가 될 거, 그 다음에 뭐 임대차가 될 거, 우리 대표적으로 임대차. 그리고 전세와 임대차는 완전 다릅니다. 자, 먼저 둘 다 월세는 없다고 하더라도 요거 등기된 거, 등기된 것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등기되지 않은 겁니다. 좀 달러기입니다. 뭐 세 번째 뭐 교환, 뭐 교환도 가끔 살고요. 자, 네 번째 뭐 위임, 도급.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채권은 자 너무 많아서 요건 몇 개 안 되는데 여기는 수천 개, 수만 개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다. 민법 전에는 전용계약 그리고 비전용계약.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우리 채권은 아주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 보셔야 됩니다. 뭐 여기 앞쪽에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으니까 한번 이제 간단하게 164페이지 한번 내용들 보시고요. 그리고 채권보다는 뭐가 항상 앞섭니까? 물권. 자, 대신에 우리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대항력, 물권하고 똑같은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외가 좀 있고. 그리고 자, 물권 채권의 원칙도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165페이지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뒤쪽에 이제 16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우리 박스 같은 게 일부만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놨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물권 채권 한번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167페이지 이제 대위 변제 대신해서 변제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대위 변제. 이런 것도 한번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유권, 지상권. 이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쪽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배워놓을 때 잘 배워놓으셔야 나중에 경매에서도 튼튼하게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요 정도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